기도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몰랐던 것들을 알고 또 알게 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열방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시가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제신앙연구원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되는 강의 그리고 모든 교수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지막 때 마라나타 신앙을 깊이 심장에 새겨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훈련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빚으셔서 마지막 때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분들을 인쳐주시고 특별히 제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빵빠레를 흘려라.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가족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일 거예요.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모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때일수록 더 모여서 예배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이기를 힘쓰자. 시작. 그래서 4차 팬데믹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 4단계 뭐 우리는 100단계가 뭐 소용없어. 우리는 모여.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박수로 영광을 빵빠레를 울려라. 오늘은 굉장히 주제가 흥미롭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주제들이에요. 선악과. 굉장히 궁금하죠.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드셨나 말이야.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생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궁금증을 잡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선악과가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뭐 아예 질문도 못해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봉된 성경이 아니에요. 열려진 성경입니다. 계시록이 인봉됐는데요. 주님이 열었어요. 예, 이것을 열어줄 자가 없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주의 종들에게 이 열려진 인봉이 떼어진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봉이 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 축복인가 저주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가 선악과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 주제가 또 하나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네.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진짜 우리에게 선물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엔드타임 과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코프슨 목사의 결론. 네. 왜 선악과와 마지막 때 신부들과의 관계는 무엇일까까지 질문을 해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요. 칠판을 좀 주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칠판을 주면 같이 칠판을 보면서 읽어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요. 하나님께서 동상에 많은 나무를 이렇게 과실나무를 만드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열매와 채소를 먹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식물과 함께 고기를 먹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수명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뭘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식물과 채소를 먹게 되죠. 예, 소가 풀을 뜯는데 사자도 함께 풀을 뜯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뭘 먹죠?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다뤘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이 수많은 그 에덴 동산에 나무들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과일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 중 하나만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 이름이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이거예요. 이게 제가 히브리어로 좀 적었는데 이게 잘 이렇게 예쁘게 적어지지 않네요. 이 히브리어로 이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읽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거꾸로 읽어요. 예. 에츠 다스토브어 이렇게 읽는 건데요. 예, 뭐 히브리어 나중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가 신성윤 박사라고 우리 이스라엘 포럼의 그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진섭 박사님이 우리 신성전 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의 특임 교수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히브리 이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forbidden, 이게 뭐예요? 금지됐다는 얘기죠? 예, 풀릇은 여러분 아실 거고. forbidden fruit이라고 그러는데 forbidden이라고 그러죠. forbidden fruit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그대로 tree of the 그죠? th 아, 미안합니다. 지워서 하겠습니다. of the the 그 다음에 knowledge 예, 이거는 아는 거죠. 지식이라고 말하죠. E-D-G-E 그 다음에 of 한번 더 들어가고요. good 예, 선한 것 그 다음에 and evil 악을 예. 예, 이렇게 얘기해요. 한문으로 또 한번 써줄까요? 한문으로는 금알금이죠. 나무 두 개가 있죠. 나무 두 개를 보는 것을 금한다고 그러죠. 이게 금알금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이게 한문은 창세기가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나무 두 개 밑에서 보는 것을 금이라 금알금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금과죠. 금과 예, 예. 에덴 동산의 나무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나무. 이거 받쳐자는 에덴 동산을 의미하고요. 나무를 말합니다. 금과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한문에서는 금과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는 금단의 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단의 과실. 일본어도 써드릴까? 응? 쓰지마. 쓰지 말합니다. 일본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자 이렇게 히브리어 우리가
한문,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이 나무를 줬어요. 이 나무가 동산에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나무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예. 이렇게도 있고. 예, 동산이니까 언덕배기도 있을 거고, 그죠?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 근데 이 두 나무는, 다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다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먹고 자는데, 이게 선악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과라고 그러고, 이걸 생명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을 알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그 이건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유 의지를 생각했어요. 자유 의지. 자유 의지는 인격에 속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인격의 3요소. 지성. 인격의 3요소. 그레이스 김. 예? 지. 지성.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 다음에 지성의, 지정, 감정이죠. 예, 지의감, 지정의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의지가 자유의지에 속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줄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자유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노보트가 있어요. 예? 마징가 제트 여러분 아시죠?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예? 잘 못 그리겠네 이거. 예. 노보트를 그렸다 합시다 이렇게. 이거 태권브이야 뭐야 이거? 마징가야 태권도브이야 뭐. 자, 이거 로봇이에요. 자, 로봇인데. 자, 이 로봇을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이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이 로봇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주인님 분해될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충성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예. 근데 문제는 이놈한테 내가 자유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어? 한별 간사님.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한별 간사님이. 근데 진짜 잘 만들어졌어. 정말 예, 마음에 들어. 근데 이놈이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별 간사님. 예, 명령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만들어지자마자 칼 들고 한별 간사님을 죽이겠다 쫓아올 수도 있어. 예. 한별 저 나쁜 놈!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주인은 죽여야 돼. 예. 하면서 나보다 그 센 이 로버트가 총을 쏘면서 막 팔로 막 불이 나오면서 팝팝팝팝팝 하고 달려올 수 있을 수 있어. 의지를 주면. 그러면 의지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나만을 사랑해? 사랑하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의지를 준 적이 없어. 그건 로봇이에요. 그건 로봇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피조물이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죽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알고도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의지를 준 인간이 하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주님, 예? 제가 좀 죽여드릴까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요, 야.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닮아서 뭔가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인공지능을 만드네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지니야. 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장기동 날씨입니다. 해가 들어가도 더위가 여전하네요. 기온은 29도이며 오늘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입니다. 고마워.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면 저를 부르신 후 주말 제주도 날씨 알려줘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진희야. 네? 너는 코뿔소 목사 어떻게 생각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직 정보가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지민들 집에도 있죠? 별로 안 놀라시죠? 그게 진이에요. 그런데 다들 놀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진이는 인공지능은 있는데 나를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 로봇이 와서 내 목을 틀어지면 어떡할 거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예. 거절할 수도 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다시 거절. 순종. 이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악과는, 이 선악과는 뭔가? 원래 사람이 선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는 굿이에요. 굿. 이 굿은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알았어요. 근데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악은 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아, 악이 나쁜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선악과를 딱 만지는 순간, 그것을 먹는 순간 경험적으로 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먹지 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다 그러는데 그걸 만져요. 그리고 먹어버려요. 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자,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만져요. 아 뜨거! 그것을 결국은 만지면서 경험하면서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안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어요. 네가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되리라. 맞아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걸 안 가르쳐준 거예요. 먹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계 단절. 예. 하나님이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예. 죽으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었어요. 다시 아담은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에덴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은 이스라엘의 에덴이었어요. 동산은 어디였어요? 동산은 예루살렘이에요. 동산 중앙은 어디예요? 선악과가 숨겨진, 어? 바로 그 시온산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에덴의 회복이 진행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넓게는 이스라엘의 에덴이에요. 동산은 예루살렘이라고. 동산 중앙은 시온산이에요. 그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세워졌었어요. 선악과.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범죄했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 십자가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 대신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인간은 자기를 해하시는 로봇을 주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의지를, 예,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수용과 베타. 다들 수용. 수용. 베타. 수용은 순종을 말하고 베타는 거절을 말해요. 이게 50대 50이에요. 50, 50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왔어요. 마귀는, 야, 뭐 팬데믹인데 예배 드릴 거 뭐냐, 온라인 예배 하나 받으시겠냐 이러면서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비들은 순종했죠. 네. 늘 우리는 순종과 베타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거절, 이런 하나님 말씀을 베타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죄라 그러는 겁니다. 다치 죄. 죄. 이게 sin이라고 그래요. sin. sin인데 sin 맞지? 죄. 네. 예. 이 sin이 그러니까 이 sin을, 이 죄를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의 이 선악과의 이 명령을 통해서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때부터 인격을 준 다음부터는 명령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로봇을 만들고 인격을 안 주면 명령 관계예요. 이거 해, 저거 해, 그 명령 관계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주면서부터 무슨 관계가 된다?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계약 관계. 계약 관계. 네, 계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칠판이 없네. 칠판이 더 이상 없으면 넘겼는데 안 돼. 강제로 넘겨. 어? 그냥 이렇게 넘겨. 내가 다 했는데 이거를. 다 밀어? 또 밀어? 안 돼. 내가 또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려면 생수 옆으로 밀면 돼. 옆으로 다 밀었는데 더 이상 안 되네. 지워서 할게 그냥. 아니. 네. 자, 내가 할게 그냥. 자, 계약, 명령 관계에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명령 관계. 명령 관계에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계약 관계가 된단 말이야. 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냥 당연하게 주는 겁니다. 뿌리하고 저기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명령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인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명령한 사람의 책임이 있지만 인격이 주어지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 다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택 앞에서 내가 세상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뭘 봤냐면요. 여기서 내가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와, 진짜 놀라운 걸 봤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목적을 내가 진짜 목적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엔타임 전문가로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에 대한 깊은 어떤 묵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그냥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냥 그렇게 명령어를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으면 아담은 매일 에브리데이 아이 러브 갓 프레이돌로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만 연발했을 텐데 왜 주님은 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줬을까? 그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같이 진정한 사랑. 나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신부. 예? 신부의 사랑.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후 마지막 첫 열매를 취하는 시기잖아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열매. 예?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시간을 먹을 자들. 아, 지금 생명나무 시간을 먹는다는 별로 안 좋아하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누가 먹어요? 예,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을 위해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그거 찾아주세요. 너무 놀랍죠? 안 놀랍나요? 나만 그렇죠. 예.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생명나무가 왜 필요한지를 몰랐죠.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느냐?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혼이 죄인이 되어버리거든. 용서받지 못한 채.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거린 거지요. 예? 동산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예. 내쫓아버리니까 어떻게? 밖에 나와보니까 뭐예요? 저주의 땅이죠? 완전 저주의 땅이죠. 에덴 동산. 황폐한 저주의 땅이라고. 예? 에덴 동산 동편. 예. 동편으로 내쫓았어요. 예. 근데 여기는 가시덤불, 저주의 저주. 여기 또 동산이죠. 에덴에서.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 동편은 내쫓고, 여기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 중앙에 나무들이, 나무. 예, 네, 생명나무 시간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인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 네, 과일을 먹음으로써 범죄했던, 음식을 먹고 범죄했던 거를 예수님을 먹고, 그 해독을 해준 거예요.
해독제 예수님의 생명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악을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우리는 그 죄를 먹어버리고 말. 요즘도 이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죄를 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신부라고 그랬죠. 자, 두 가지 종류의 신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신부가 있는데 정결한 처녀가 있어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 이거는 음녀예요, 음녀. 네. 두 가지 종류에.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의지까지 줘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탄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예? 이 사탄의 악에 취한 사람들이 뱀의 후손들이죠. 예수님을 찔러버리잖아요. 이 뱀의 후손들이.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준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이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아,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놀랬어요. 예? 선악과를 준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신부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 예,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이게 첫 열매. 예, 마지막 때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와 예수와 하면서 그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를, 그 진정한 신부들을 우리 주님은 얻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신부들과 함께 영혼이 다스리고 싶어서. 믿으시면 아멘. 깨닫는 박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제가 깨달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제가 그냥 여기까지 봐야 돼요. 네? 단순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하여 동산에 쫓겨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절반만 아는 거야. 성경의 결론을 안 보면 안 돼. 결론이 뭐예요? 신부를 얻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클라이막스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보다 더 덜 언급이 됩니다. 예. 네. 재림은 성경 분량의 3분의 2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을까요?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 도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랬죠? 사대 교회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그랬죠? 도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음녀를 용납했다고 그랬죠? 라오디아 교회, 벌거벗었다고 그랬어. 완전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음녀를 용납해버리고 신부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부들에게도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네가 신부가 되어 올라갈까? 음녀가 되어 남겨질까? 이거 오늘날 교회는 배도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진짜. 종교다운지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이 정교다운지의 선악과를 먹으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들이 배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들이 있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들어 올려서 왕관을 씌워주고 화관을 씌워서 주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만왕의 왕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정결한, 이 정교다운주의에 취한 음료들이 아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이건 마지막 때 선악과거든요. 정교다운주의는.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아, 주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했구나. 자기를 찌를 수 있는 인간을, 야, 얼마나 하나님은 과감하신 분이. 그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대적하는 신학이나 대적하는 신앙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정결한 침부로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보세요.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요. 저거 사입이 아니야 그런다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7판. 자,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프렌드.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이 마태복음 26장은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정원이에요. 정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정원이라는 것을 제가 가나 혼인잔치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정원이었구나. 예? 신부들에게 마지막 포도주를 건넨 사건이구나. 자,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잔을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랬죠. 갈릴리 지역 가나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정원식에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거예요. 차라리 봤지? 바로 이것은 네가 나의 신부가 되겠니, 되어주겠니라고 하는 신부가 되겠니라 건네주는 잔이에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죠? 언약.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 포도주 잔을 건네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가나 혼인잔치의 그 전통은 정원이 끝난 다음부터 그 신랑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혼인잔치에서만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인데 하늘나라에서 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라. 이에 그들이 참여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은.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을 했죠. 핍잔을 마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혼한 거예요. 정혼했는데 어떻게 됐죠? 배도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배도하잖아요. 종교다운주의로. 에? 종교다운주의로 지금 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네, 종교다운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왜? 주님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됐어요? 정혼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리라? 못하리라. 내가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 미련한 처녀들은 내가 내 청을 거절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약속했죠? 왜?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계약을 깼거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만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줍니다. 예, 네. 낙원에서 실이라 그랬다고. 내 나라의 실이라. 그러나 혼인잔치는 절대로 맛보지 못 받는 거예요. 왜? 거절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것은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못 들은 분들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 설교를 그 전 거를 계속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잠깐 할까요? 정리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는 선물이고 이것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계약관계로 진정한 인격과 인격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베타할 수도 있죠. 수용할 수도 있고 베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생명나무 실과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건넨 핏잔을 마신 자들이에요. 주님과 정원한 처녀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로 배도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이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먹어도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정결한 신부 예복을 입고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왜 기름 준비하라고 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기름과 예복이 중요한 그 신부 준비의 요소인데, 예복. 아, 다시. 기름. 예복과 기름이에요. 예. 예복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기름은 충만해야 돼요. 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냥 언제든 불 밝히고 나갈 준비. Are you ready? Okay. 이래야 돼요. 예. Yes, sir.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다. 그죠? 예. 이것도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예복은 완전히 더럽혀졌죠. 또 어떤 교회는 예복 자체가 없어요. 벌거벗은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죠. 예.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의 신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냥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예? 예수아, 예수아. 이런 찬양을 들으면, 예? 예루살렘 산을 넘어 달려오시네. 막 주님이 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서산의 해가, 어? 기운해. 준비된 자 춤을 추리.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로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가 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예.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찌르고 죽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진짜 신부들을 부활시켜서 휴거시켜서 그 신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리고 그 신부에게 에덴 동산에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왕의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깨달은 박수를 연가 빵빠레를 불려라. 결론입니다. 결론. 정결한 진정한 사랑, 정결한 처녀, 진정한 사랑을 얻기에 이게 결론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다음에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결론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불평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과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제가 궁금해요. 나중에 댓글창으로 알려주세요.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댓글창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은 이런 감동을 받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제 강의가 제대로 흡수가 됐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런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못 들어봤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못 들어봤어요. 이건 코플슨 목사표 선악과 설교예요. 예. 네. 아, 나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선악관을 만들면서 마지막 신부를 생각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네. 주님은 선악관을 만들면서, 우리 주님은 역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도 생각하시거든요. 중간도 생각하셔요. 근데 그 의지를 주면서부터 하나님이 죽어야 될 것. 만약에 이 아담이 선악관을 먹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진정한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요. 아멘이시죠? 그 정도면 모험할 수 있죠? 그죠? 한별 간사님, 로봇을 만들어 놓고 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진짜 이 로봇 중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자유의지를 딱 준 다음에 어떤 로봇가 저 주인놈 죽여야 돼. 이한별 죽여라. 그리고 막 달려오는데 어떤 로봇이 막 팔이 막 분해되면서까지 막 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보호하다가 다 죽이고 탁 쓰러져 죽는다고. 그러면 재조립해서 그놈을 살리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살려.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진정으로 사랑한 이 로봇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요게 결론이야, 요게.
여고 이런 결혼을 낸다는 게 대단한 거다. 우리 새로니가 막 감탄하네 진짜. 이런 리액션 좋아. 이건 좋아. 이건 아주 좋아.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거라니까요. 난리에 다 죽은 자.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휴거 신부들은 순교의 믿음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배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에요. 아무도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을 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부로 취해가지 않고 싶지 않...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며 내가 장가도 못 가보고 주님 오시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죠?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론에 그래 안 그래? 너 결혼해보고 왔었으면 좋겠어? 아니지? 어, 그럼 그럼.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요. 아이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 나 결혼도 안 해보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이런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 분양 받아놨어요. 아 입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입을 찢어야 돼 그런 놈들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주님이. 그래 너 거기서 살아라. 진내의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 예?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참 강의 좋다 그죠?